네, 아침 일찍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피자회견장에 와주신 우리 피자님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제 오늘은 김석호 예비 후보가 와서 10시에 이양호 지지선언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45분에 저쪽에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갔는데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후보 측에서 아마 사람들이 가서 못 내리고 입구를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사실은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45분에인가 출발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내려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저 후보 측에서 아마 이 내용을 미리 입수를 하고 지지선언을 막으려고 아마 이동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서 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와주셨는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뭐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김석호 후보가 예. 이양호 후보님을 그렇게 시키면 언제입니까? 지난 19, 20일 날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21일 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1일 오후 늦게 이제 발표를 해서 그 다음 날 제가 두 후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석호 후보 사무실도 갔고 이제 김봉재 후보 사무실도 가서 김석호 후보는 그때 이제 없어서 못 만나고 지지자 참모들만 만나고 왔고 김봉재 후보는 뭐 만나서 한 30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아시는 것처럼 보수 후보 간에 단합이나 단결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원선에서 가서도 누가 되든지 간에 보수 후보가 반드시 승리를 할 수 있고 또 구미 발전을 위해서도 같은 당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두 후보 측과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석호 후보 측도 계속 쭉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해왔고요. 최종적으로 지지선을 하기로 한 것은 어제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좀 이렇게 접촉을 해오면서 호의적으로 어떻든 구미 발전을 위해서 보수의 단합을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계속 해왔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어제. 뭐 그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제 오후에 제가 직접 만나왔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어제. 그게 이제 좀 갑자기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다른 시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단체는 다 끝났는데 구미만 지금 남아있고 중앙당에서 지금 필승 대리대회를 지금 부산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북도 다음 주 11일인가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모여서 대리대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당 입장에서는 빨리 종결을 지어서 후보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이제 공청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오후 늦게 의결을 하고 오늘 3일인가 5월 1일이죠. 5월 1일 밤 8시인가 이제 후보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협의 내용이 오늘 협의가 되면 어제 10시부터 바로 선거운동 기간 없이 바로 여론조사해서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내일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밤 12시 반까지 협의를 했는데 조금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사실은 어제 10시부터 여론조사가 안 됐고요. 그래서 어제 11시 반에 다시 만났습니다. 도당에서 만나서 두 후보 간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여론조사 방법 대상 이런 데 합의가 돼서 이제 어제 오후 3시부터 여론조사가 이제 원래 계획보다 좀 늦게 한 5시간 늦게 예,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쭉 협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여론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빨리 단합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어제 결정이 돼서 지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의 화합과 단결, 구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 이렇게 이제 어제 결론을 내고 오늘 기자회견을 10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사실은 본인도 아까 9시 45분에 출발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뭐 돌발 상황이 생겨서 아마 저쪽에서 물리적으로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아직 뭐 저도 이제 금방 들은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물리력에 물리로 대응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부 이제 기자들이 가셨으니까 현장상이 좀 파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상황을 파괴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처럼 지리하는 것 같은데 예전조사에 성찬사 그거는 뭐 결정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저께 밤 8시에 모여서 12시 반까지 합의가 안 된 것은 후보 후원 측에서 시청, 경찰서, 교육청이 해당되는 전화번호 449개 전화를 통째로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해서 440하고 460이 세 개였어요. 440이 이제 교육청이고 480이 시청, 460이 경찰서 450이 네, 440국, 489이 교육청, 경찰서, 시청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통째로 빼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도당이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시군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 후보를 뺀 적이 없답니다. 없고 공무원도 뭐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의사표시는 불려오는 전화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1차 쿠도프 때도 넣어서 했는데 이걸 빼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 이유로 저는 반대를 했는데 뭐 어쨌든 그쪽에서는 계속 빼자고 해서 합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둘째 날 만나서 사실은 저는 449, 459, 80등이 경찰서나 시청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뭐 그 전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체를 다 시청했었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화가 다 100% 공무원이 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병원도 449개예요. 구미대학교도 459인가 전화를 쓰고 있고 롯데마트도 489 전화를 쓰고 있고 뭐 민간 전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돌아와서 어제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통째로 빼면 민간이 다 빠지게 되니까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449이 교육청에 쓰고 있는데 교육청이 쓰고 있는 건 330개 선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49이 전부 만 선입니다. 만 개의 전화가 있는데 330개는 교육청이 쓰고 9,770개 정도는 민간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이 쓰고 있는 459건 경찰 이건 뭐 이야기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보안사항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3,300개선을 경찰에 쓰고 6,700개는 민간에 쓰고 있었어요. 각 국번이 만 개씩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이 쓰고 있는 480곡을 확인해 보니까 4,000개는 시청이 쓰고 6,000개는 민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독자를 빼먹으면 민간이 다 빠지게 되잖아요. 몇만 명이. 그래서 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쪽에서는 그러면 시청에 거라도 좀 빼주라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 시청 거를 가려낸 겁니다. 그 만선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 489개 4,000번부터 7,999번까지가 시청에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2,000개 정도 쓰고 있었어요. 2,000개는 이제 예비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용을 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4,000개 선을 빼기로 하고 합의를 하고 그게 이제 어제 한 12시쯤입니다. 11시 반에 회의를 시작해서 12시 반쯤 합의를 하고 3시부터 하기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어제 3시부터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아마 사실은 오늘 10시부터 책임당원들 전화하는 날이라 집에 가서 전화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계시면 안 되는데 사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요번에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3월 초인가 중앙당에서 신인을 포함한 가처 제도를 의결을 했습니다. 중앙당 최고 의결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내용에 보면 물론 가처 제도 도입한 취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이제 당을 좀 더 미래 인재를 키우자 뭐 그런 여러 가지 취지에서 같은 거기 보면 신인, 여성, 정치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이제 다섯 개 분야에 가산점을 20% 주도록 돼 있고 두 개 이상 중복될 때는 맥시멈 30%까지 준다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거기에 신인에 보면 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몇 가지 이렇게 규정이 달아놨습니다. 거기에는 뭐 차관급 이상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된 데는 그런 증거는 없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나 출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전 현직 당협위원장도 제외되고 또 뭐 그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정치에 출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20% 가산점이 해당되는 걸로 어제 그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될 일이 아닌데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김숙구 이제 우리 지지하러 올라갔는데 홈캠프에 막 맞고 모으게 한다 이랬어.